유다 사람들은 약속된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생활은 힘들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지 의심했어요. 백성은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에 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바치는 대신 훔치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든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쁘지 않다. 너희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나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희 일인데 도리어 그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너희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주고 의인에게는 상을 줄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심부름꾼을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그 심부름꾼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를 맞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나쁜 일들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사람들은 그들 재산의 일정한 몫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재산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도 말이에요. 너희 재산의 10분의 1을 가져와 보아라. 그리고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는지 시험해 보아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 잘못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보라, 악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말라기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에 행복해질 거예요.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말라기는 하나님이 보내실 또 다른 심부름꾼에 관해서도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칠 거예요. 이 심부름꾼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실 거예요.